자, 오늘 이성웅 차장의 키워드는 아직 비싸지 않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어떤 게 비싸지 않을까요? 요즘 뭐 사실 주가가 가는 섹터는 계속 가고 있고 또 지지부진한 섹터는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좀 양극화되어 있는데 아직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많이 올라온 업종이나 종목 같습니다. 자, 차장님 어떤 업종인가요? 바로 이제 뭐 전력기기. 전력기기. 업종을 볼 수 있겠는데 이 올해 그 코스피 어떤 상승률을 봤을 때도 한 10%대 중반이죠. 하지만은 20% 중반 이상으로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두세 배 이상은 양호한 수익률을 좀 보여주었는데, 네. 그러면서 이제 뭐 주가, 뭐 최근에 시장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,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노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전력기기 업체지만, 이제 실적으로만 그리고 전망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글로벌적인 어떤 정책적인 수혜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몇 년 동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던 상황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 친환경 쪽에서의 정책에 대한 부분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올해 오히려 지금 상반기 때 이 미루어졌었던 이 정책적인 어떤 자금 투자가 하반기 때는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미국 쪽에서의 그 리쇼어링에 의한 자국 내 부품을 쓰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에 대한 특히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 상태까지 좀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이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 주기가 거의 뭐 이제 그 70%까지도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전력기기 업종을 전력기기 분야를 우리가 봐야 된다.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확인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다.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전력기기 업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종목들을 몇 개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전력기기 업종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, 차장님? 우선 첫 번째 종목 현대 엘렉트릭이죠. 네. 우선 그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기록했지만은 어떤 PER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밸류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수주 그리고 실적 추정치를 본다고 하면은 주가에 대한 어떤 PER에 대한 이 밸류에 대한 부분을 더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이 그런 점에서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조정 거의 안 받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도 2% 이상의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원래 이 작년에 현대 엘렉트릭의 수주액이 29억 불을 넘어섰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기업이 좀 타이트하게 26억 불 정도의 이 수주를 좀 예상을 했지만 이제 1분기 때 또 2분기 때 상반기 때에 지금 이런 예상했었던 이 목표 수주액을 그 이상의 지금 그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. 한마디로 수주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장기 물량 중심 쪽으로의 수주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의 어떤 먹거리는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실적에 대한 상승 여력은 주가와 주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HD 현대 일렉트릭을 전력기기 대표주로서 일단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. 한 종목 더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? 효성중공업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. 효성중공업. 효성중공업도 주가 이번 때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. 하지만 뭐 조정을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효성중공업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 현대 엘렉트릭이랑 같이 뭐 변압기 차단기
쪽에서의 이 같은 사업을 좀 영위하는 상황이지만 특히 이제 효성 중공업은 중전기기 쪽 그리고 이 건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기저효과 측면으로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네. 저는 효성 중공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 북미 지역 쪽에서의 대형 변압기 쪽에서의 뭐 수주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공업 부분 쪽에 전력기기 외 이 중공업 부분 쪽에서의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 파트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으로 이 건설 부분 중공업 쪽에서의 실적은 수주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뭐 특히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건설에 대한 수주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효성 중공업이 지금 전력기기 파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주가도 이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지만 건설 쪽에서의 SOC 사업이나 여러 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상승 여력을 또 체크를 하면은 또 그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효성중공업까지 이 전력기기 쪽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어요.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두 가지 종목을 함께 살펴봤고요. 자, 그렇다면 아직 비싸지 않은 이 업종, 전력기기 업종과 관련한 키워드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? 네, 이제 앞에서 차장님께서 이제 이쪽 전력기기 관련된 쪽에서 넘버 원, 투를 해주신 것 같고요. 네. 저는 LS 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흐름은 대부분 이쪽 섹터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. 앞에서 이제 두 종목, 이제 LS 일렉트릭, 또 뭐 일진전기, 재룡전기 등 모두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, 일단 이제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, LG전자도 실적 발표됐지만 이제 진짜 실적이 중요한 그런 타이밍까지 왔는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망되는 수치를 말씀드리면요.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% 증가해서 매출이 1조 원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. 또 영업이익은 무려 한 37%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전력 인프라 부분 매출 확대, 또 수익성 개선 쪽은 이제 전력기기랑 이제 자동화 부분 쪽이 또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차장님께서 이제 종목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수주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셨는데 LS 일렉트릭도 수주 관련된 쪽을 살펴봐야 되겠죠. 작년 3월의 수주가 약 한 8,500억 원이 좀 안 됐었는데 올해 3월, 그러니까 1년 후인 올해 3월에는 무려 수주 잔고가 약 2조 3천억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1년 만에 수주가 거의 한 3배 증가했구나. 그래서 수주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역시나 미국 IRA랑 또 인프라 투자법으로 인해서 공장 증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뭐 2차 전지, 또 반도체, 또 뭐 자동차 등 그래서 그쪽으로의 증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갖고 그래서 전력기기나 인프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겠고요. 또 LS 일렉트릭이 또 다른 기업과 좀 다르게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신재생 에너지, 또 전력망이랑 이제 배정망 투자 그쪽에 모멘텀이 있는 거고 또 ESS가 신재생 에너지와도 연결되지만 또 2차 전지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최근에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ESS인 거죠. 그래서 2030년까지는 연평균 한 35%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지난 4월에는 영국으로 또 ESS 한 1,200억 원 규모의 또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점 그리고 또 LS 그룹 내에서도 또 이제 전기차 충전기 사업 확대 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쪽 전력기기와 함께 또 다른 모멘텀도 있는 LS 일렉트릭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